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과 4학년 재학생 정승호입니다. 공기업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고 전기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전기기사 자격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1, 2회차 통합시험으로 보았는데 해당 과목 모두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제어공학 과목에서 출제되었던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직렬 형태의 신호 흐름 선도와 다른 형태로 출제되어 기존과 같은 풀이 방법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는데 이 부분만 숙지하시고 나머지는 배우라 강좌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기본 개념과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전기기사 과목은 전기와 관련된 이론과 공식의 정리 및 암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절대적입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 합격 점수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이 문제은행 형식이거나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배우라 강좌를 통해 이론과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암기한 공식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해 나가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기시험 역시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지난 4년도를 쭉 분석해보면 문제은행 형식의 문제가 상당수 출제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응시해야 했던 2회차 실기시험 역시 신유형으로 출제된 문제와 감리문제 3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기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없더라도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시고 암기하신다면 충분히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라 강사님들의 강의를 따라서 하나하나 학습해 나가신다면 처음에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생각되어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기학습 시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렸던 문제의 풀이 방법 및 공식을 몰라서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따로 정리하여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억나도록 틈틈이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배우락에서 제공해준 PDF 파일의 형태, 요약집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틈틈이 암기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기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어렵지만 그에 따른 공식도 매우 다양하여 이와 같은 공식과 요점 정리를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친숙해지도록 계속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단답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이 역시 처음에는 방대한 암기량 때문에 당혹스럽게 느껴지지만 배우라 강사님들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으로 실기의 유형과 문제에 친숙해진 후에 차차 기출문제 풀이를 해나가면서 외워야 할 단답 문제들은 한글 파일로 정리해 나가고 틈틈이 암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기기사 관연도 담당 문제 정리본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서술하는 형태의 문제를 하나하나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실기 교재의 기출 문제를 전기기사 파트만 전부 풀고 시험에 응시하였는데요. 역시 감리 문제와 신유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되었기에 설령 이를 모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필기와 실기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념과 공식 또 암기 파트를 정리해 나가면서 기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또 여러 회독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큰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만 교수님, 강장규 교수님, 최한호 교수님, 황민우 교수님 모두 합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최한호 교수님의 강의가 좋았습니다. 전기기기 과목과 시퀀스 또 PLC 과목을 강의하셨는데요. 전기기사 과목에서도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도 한 전기기사 과목을 내용도 어렵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개념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처음 수강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번 반복 수강하면서 정말 전기기기의 원리를 비롯하여 개념 정리를 확실히 듣고 정리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서술식으로 된 객관식 문제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을 많이 한 과목이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 필기 과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퀀스와 PLC 강좌에서도 정말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동작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가 한 방에 될 정도로 정말 명강이었습니다. 유머도 때로는 넘치시고 때로는 실제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도 쉽게 되고 어려운 과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가장 인상이 깊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자 공부량과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공부량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험의 연기를 겪으면서 준비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의욕도 사라지고 하면서 또 슬럼프 비슷하게 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 이 부분까지는 강의를 다 듣자, 기출문제 한 회차만 더 풀자, 정리해놓은 노트는 다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분량을 설정해서 공부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한 공부량을 다 마치고 쉰다는 생각으로 학습해 나가시다 보면 약간이지만 성취감도 있고 또 슬럼프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따라서 끊임없이 한 걸음씩 성취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분야 취업을 위해서라면 필수 조건같이 느껴지는 전기기사 취득, 배우락과 여러분의 노력이 만나면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